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보증 취소로 인해 선량한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허그의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에서는 40대 임대인이 위조 계약서를 제출해 보증에 가입한 뒤 전세 사기가 발생해 임차인 반환 보증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